2초 만에 2초 만에 매진이 됐는데 어떻게 오셨나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많은 분들 한예리님 너무 뵙고 싶어서 오셨을 텐데 먼저 소감 말씀해 주시면요. 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빠르게 매진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흥행을 하셨는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영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네, 진행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예리님과 한예리 배우님과 이전에도 여러 자리에서 엿본 적이 있는데 사실 말씀을 이제 조용하고 천천히 하셔서 말을 굉장히 잘 하신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요. DJ도 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오늘 또 감독님이 오실 수 없는 상황에서 배우로서 또 이제 영화의 전반적인 이야기들까지 천천히 해주시지 않을까 오늘 큰 기대가 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영화 외적인 이야기들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영화만큼 올 들어서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영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이 보도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보시고 싶으셨을 텐데 일단 뭐 다다음 주에 아카데미 그 후보작 발표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세계 곳곳에서 수상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한예리 자체도 이제 골드리스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이렇게 막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도 천천히 생각해보니까 제 영화 중에 이렇게 잘된 영화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어안이 멍멍하기도 한데 일단 국내에 개봉되기 전에 네, 어쨌건 미국 쪽에서 먼저 개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나라가 물론 크지만 그렇게 많은 영화제가 있는 줄 몰랐어요. 네. 네, 그래서 어디서 네,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영화제에서 막 상을 이렇게 받고 이래서 신기하기도 하고요. 놀랍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응원하는 마음도 당연히 생기게 되고 와, 과연 영화가 어떻길래 그럴까라는 마음 오늘 다 확인 영화를 통해서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이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실 이렇게 찍은 것 자체는 재작년에 찍으셨다고? 네, 재작년 여름에 찍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녹두꽃이라는 드라마를 끝내고 다음날 바로 짐을 싸서 날아갔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게 날아가시기 전에 이제 영화 출연을 물론 오케이 하셨을 텐데 네. 처음에 어떻게 제의가 왔고 시나리오 보셨을 때 처음에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부터 여쭤볼까요?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나라는 여성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분이 이제 감독님과 오랫동안 아는 지인이었고 그분이 또 빅맨더스 감독님 PD, 네, 프로듀서를 했던 분인데 제가 코리아를 찍었을 당시 그냥 그분을 밤 식사 자리에서 한번 뵀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 어떤 필모를 잘 보셨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아이작 감독님이 쓴 이 시나리오에 저를 소개해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스크립을 먼저 받았는데 첫 번역본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영화의 무드라든지 아니면 모니카의 어떤 느낌들 그리고 전체적인 정체성?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알기가 어려웠어요. 네네. 그래서 빨리 감독님을 뵈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독님을 보자마자 이건 시나리오고 뭐고 그냥 일단 이 사람이랑 뭐든 해야겠다라는 그분한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네, 받았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감독님이 한국에 와서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인터뷰를 봤는데 윤여정 선생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인성과 이런 걸 갖고 계신 스타일의 연출자였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약간 그 조선시대 양반 선비 같은 미국에 사는데. 네네.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한국적인 어떤 그런 정서랑 분위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긴 했어요.
영화를 이제 찍으실 때 오클라호마에서 찍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영화는 이제 아칸소로 나오지만 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오클라호마 털사라는 지역에서 저희는 찍었고요. 거기도 이제 헬빌리처럼 낙후된 좀 그런 도시더라고요. 네, 네, 지도를 찾아보면 이제 텍사스 바로 위에 두 주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그때 그 중간에 뒤에 이제 그 병원을 가고 했던 것이 오클라호마 시티로 극중에서 설정된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죠. 네.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주에 있는 대로 이제 자기가 수확한 그 야채들을 팔러 갈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구 밀도도 낮고 그런 시골 지역인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서 촬영했을 때 경우는 어떨까 싶은데 보통 사실은 이제 배우들이 현장에서 찍어도 본인 분량만 찍고 뭐 트레일러나 아니면 차이가 있는다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저기서는 일단 그런 세트 촬영을 하실 수가 없었을 거고. 네, 네. 이제 일단 살았던 지냈던 선생님과 지냈던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촬영장까지 한 40분을 가야 됐었고 거기서 또 메이크업이나 뭐 의상이나 이런 준비하는 트레일러에서 또 저희가 살았던 트레일러가 나오는 데까지 한 15분 정도 또 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차로 이동했을 때요. 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그냥 끝날 때까지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영화의 규모도 뭐 초대형 영화가 아니고 네네. 일단 제작비 문제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그럼요. 거기다가 지역적인 문제까지 있어서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배우분들 혹은 그 연출자 계속 이렇게 서로 부대끼면서 함께 지낸 것 같은 에어비앤비에서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랑 이제 선생님이 같이 에어비앤비에서 지냈고 스티븐 같은 경우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에서 도시 쪽에 호텔에서 지냈는데 그 선생님과 저를 캐스팅하는데 도움을 준 그 이나 언니가 너무 걱정이 돼서 밥을 해주러 오셨어요. 휴가를 받아서. 그래서 그 집에서 거의 생활을 삼시세끼를 먹고 세 분이서? 네, 그래서 네. 뉴스테이를 찍은 거예요. 뉴스테이?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일과가 끝나면 감독님도 스티븐도 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그날에 있었던 어떤 촬영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내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막 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감독님이 다음날 뭐가 안 된다는 얘기를 저녁에 끝나면 듣고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인데 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집중해서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감독님이 막 하시고 차선책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좀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식구처럼,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일하고 그 이후에 휴식이 분리가 안 될 정도로 영화에만 이렇게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네, 그렇게 지내셨던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이 오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한예리 배우님의 어떤 마음을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이 영화 속에서 한예리님의 배우의 어떤 위치가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본다면 이제 영화가 굉장히 한국적인 영화인데 미국 영화고 네. 그 다음에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할머니를 제외하고 얘기하면 가족 중에서 한국 배우는 유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세 배우는 사실상 미국 배우인데 한국계이신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예리님의 한국어에 대한 장점이 오히려 이제 또 영어를 사용할 땐 또 반대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런 건 어떠셨습니까? 감독님을 뵙고 나서 이제 제 스케줄이 정확하게 픽스가 되지 않았을 때 제가 감독님께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감독님 혹시 제가 안 되더라도 굉장히 좋은 한국 배우를 꼭 소개시켜 드리겠다. 왜냐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니카는 한국에서 나가고 잘한 사람의 정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미국 땅에서 한국의 어떤 가족 안에서 이 사람이 살았더라도 뭔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가족들 중에서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이 사람들은 한국인이구나라는 그 순자가 딱 들어오는 순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건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께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모니카가 어떤 전형적인 한국인으로 보이기를 바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오히려 이 영화는 미국 영화이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그걸 더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모니카여야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영화를 이제 저도 한번 봤지만 보고 나서 이렇게 곱씹어 볼수록 영화가 굉장히 상세하게 매만져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부의 이제 갈등을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 대한 관념도 이 부부가 서로 달랐던 것처럼 느껴져요. 네네. 상대적으로 모니카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고 그쵸. 그쪽 정서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아이들 이름도 지영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한국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반면에 저쪽은 이제 의도적으로라도 아마 그쪽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향해서 욕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캐스팅에서부터 섬세하게 적용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해요. 네. 그때 이제 현장에서 미국에서 찍으셨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한국 사람들 예를 들어서 미술감독이라든지 의상감독 이런 분들은 또 한국분들이잖아요. 네네. 저희 분장 시장님도 한국분이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설정들이나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은 완전히 어떤 면에서 본다면 미국에서만 찍었지 사실상 굉장히 친숙한 분위기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한국분들이 되게 많았고 감독님을 또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 한국분들이 또 계셨고 게다가 저희 번역을 맡아준 그 여울이라는 친구도 결국엔 선생님을 보러 왔다가 이렇게 잡힌 거였거든요. 너 가면 안 될 것 같다. 이 대사를 마저 수습을 하고 번역을 하고 가거라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도 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와, 이 사람들 다 미나리다. 네, 그 환경에서도? 네, 그 환경에서 거의 몇십 명의 그 단 몇 명이 몇십 명의 일들을 다 해내는 걸 보고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게다가 저희 미술 감독님이 페어웰 또 미술 감독님이시기도 한데 그 시대의 그 정서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이 살았던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하는 스타일의 방식도 되게 한국적이에요. 근데 이 한국적인 시스템에 너무 그 미술 스태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뭘 원하고 이렇게 하셔도 그게 뭔지 다 알고 있고 어떻게든 해줘야 된다는 거를 직관적으로 다 아시더라고요. 놀라웠어요. 이게 또 시대적 그 공간적으로도 그렇지만 시대적으로도 이제 따져보면 대략 감독님이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영화에서 나오는 거 보면 70년대 초반에 이민을 간 것 같고 감독님이 1978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나셨고 추측컨대 첫 번째 아이인 극 중에 애는 한국에서 낳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할머니가 해서 애는 본 것 같고 이전에. 네. 그 다음에 손자인 데이비스는 못 봤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설정인 거죠. 네, 네. 나이로 대충 따져보면 그렇게 보면 영화에서의 상황이 한 1984년, 85년 네. 이때쯤일 텐데 또 이제 한예리 배우님이 그때쯤 태어나셨잖아요. 네, 제가 그때쯤 태어났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일 텐데 네. 이런 과거의 시대를 연기하는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서울이라는 큰 도시가 아니라 저도 이제 지방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또 지방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또 엄마 아빠가 되게 형제가 많으셨어요. 그렇고 또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보수적이게 자라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가부장적이게 자란 것 같고 지금의 시대와는 또 다르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생각해보면 감독님의 시간과 제 시간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었어요. 감독님이 얘기했던 어떤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든지 엄마 아빠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어렸을 때 다 봤던 거고 느꼈던 거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이모가 여섯이나 있어서 네, 그 시대 때에 되게 많은 여성의 얼굴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모니카를 좀 구성하는데 구축하는 데 되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 안경도 그렇고 네. 또 남동생도 있으시잖아요. 네, 전 남동생도 그러니까 있죠. 그런 것도 상상을 아마 하시는 부분이 네.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스티븐 연실은 저도 이제 버닝 때 한국에 오셨을 때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한국말을 100% 알아들으세요. 그렇지만 말은 완벽하진 않으시잖아요. 네, 감독님도 그러세요. 아, 감독님도 그러세요? 네네.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극 중에서 어쨌건 부부가 같이 미국에 간 설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부의 한국어 실력에 차이가 있으면 좀 약간 리얼리티가 깨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스티븐 연 씨가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스티븐이 얘기를 한 게 예리 도와줘. 나 지금 모르겠어. 너무 어렵고 네. 말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대사 수정을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문어체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구어체로 많이 바꿔야 됐어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단어들을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매일 같이 신발신을 하면서 대사를 다 바꿨거든요. 네네. 그런 순간순간에 그 시간들이 되게 스티븐한테 많이 위로도 되고 네. 많이 힘이 됐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봐도 이 말은 너무 어려웠던 거죠. 처음 자기가 받았던 말들은. 네. 그래서 구어체로 바꾸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자기도 이 뉘앙스 알고 네. 아빠가 했던 말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지점으로 우리가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스티븐도 그렇게 도와달라고 딱 얘기하는 게 엄청 건강한 거잖아요. 굉장히 네. 오픈마인드라는 얘기죠. 네. 네. 자존감도 되게 높으니까 누군가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이 영화를 되게 잘 해내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네, 많이 도와주려고 했어요. 워낙 또 훌륭한 배우가 열려있는 것도 있지만 또 본인이 제작자이기도 하니까 또 영화의 결과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아, 거기까지 네. 생각을 못했는데 약간 농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하시다면 그러면 애초에 문어로 약간 문어일 수도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감독님 자체가 한국어가 완벽하시지 않을 테니까 그 말을 약간 입에 맞게 고치신 부분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어떤 기억이 나세요? 거의 전반적으로 이제 다 고쳤어요. 이제 네. 선생님도 선생님이 대사를 대신에 이제 네. 감독님 합의하에 뭐 그렇겠죠. 예. 그리고 번역을 하는 친구와 저희들의 다 제 대사도 심지어 선생님하고 같이 네 선생님의 대사도 저희랑 같이 네. 그렇게 모두가 합의하는 단어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딱 저만의 아이디어입니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뭐 중간중간에 네. 아이고라든지 뭐 어휴 뭐 이런 말이다라든지 그리고 그 주차장 뒤쪽에서 싸우는 말들 같은 거는 거의 이제 제가 네, 바꾸기는 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영화가 주는 어떤 굉장한 리얼리티가 또 살아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네네. 네. 기억이 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싸웠을 때 무슨 단어를 아빠한테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막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저런 말을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아. 여러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네,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나서 저도 적었어요. 뭐 한국의 부모들이 싸울 때 어떤 기본적인 레퍼토리가 있으니까 그쵸. 그게 아무리 미국적인 상황이라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화를 진짜 보면서 여러 가지로 재밌는데 일단 병아리 담별사의 새 직업을 갖게 되신 거잖아요. 네. 남편이 아마 오래전부터 그 일을 했던 것 같고 네, 10년을 넘게 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안 보이셔서 그런데 오늘 너무 멋진 아까 들어올 때 보셨죠? 노란 또 치마를 입고 오셨어요. 굉장히 예쁜 그리고 뭐 저는 칙칙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네 오늘 지금 옷장을 두셨는데 노란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또 따뜻해가지고 아, 그래서, 까만 옷을 입고 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안경을 못 바꾸고 그래서 어쨌건 경위의 뜻으로 노란 옷을 입고 왔는데요. 이 병아리 감별사로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리얼리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70~80년대 미국에 갔던 한국 사람들의 상당수가 병아리 감별사 일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것도 감독님하고 관련이 된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병아리 감별사를 한다고 실제로 병아리 감별을 배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걸 또 능숙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쪽의 연기는 어떠셨습니까? 가서 이제 병아리 감별을 하는 방법들을 배웠어요. 근데 뭐 아무리 쳐다본다고 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병아리를 잡는 법 그리고 감별하기 전에 해야 되는 행동들 그리고 그냥 잘못 잡으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네 그냥 탁 잡았어요. 나중에 그게 무서워가지고 떨어뜨리게 되면은 많이 다친대요. 그래서 오히려 꽉 탁 잡아주는 게 안전하게 잡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오히려 더 과감하게 좀 잡을 수 있었어요. 아플까봐 저도 막 무섭더라고요. 네 연습도 좀 하시고 약간 네. 스티븐과 같이 연습하고 대부분 그 시기에 이제 이민에 오셨던 많은 분들이 그 일을 하셨고 그 일로 되게 안정적이게 그래도 거리를 좀 하실 수 있었대요. 물론 본인들께서 이제 대학도 나오고 전문적인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택하는 직업 중에 하나긴 하지만 많은 일 중에는 그래도 보수가 가장 좀 좋은 네, 그런 일이라고 들었어요. 네. 사실 이제 영화에서도 그게 굉장히 흥미롭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병아리는 뭐 여러 가지겠지만 데이빗의 상황과 겹쳐지기도 하고 그쵸. 또 감독님이 이제 영화에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인상적으로 보이는 장면이 두 개가 교차가 되잖아요. 데이빗이 서랍을 떨어뜨려서 다치는 장면과 남편이 상자를 떨어뜨려서 네. 다치는 병아리들이 다치는데 이쪽은 다치니까 병아리를 그냥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쪽은 할머니가 고쳐주시는 거고 이런 식의 어떤 대비 같은 것이 영화에서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네. 영화에서 사실 다 보고 나면 아까 정수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입장을 이제 하늘이님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여기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레인송 마지막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가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 사실은 마냥 해피엔딩이 아니지만 보고 나면 영화가 희망창에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비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네네. 물이 없어가지고 네. 하늘이님의 목소리로 우리가 들었어요. 이 노래를 부르시게 된 계기, 부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감독님이 그냥 노래를 한 곡 해줄 수 있냐라고 이제 연락이 한예린님한테. 네네네. 근데 네. 네, 이제 영화가 한참 만들어지고 난 다음이었어요. 이제 편집이 되고 난 다음에 연락을 받았고 저는 한국에 있었고 감독님은 이제 미국에 계셨죠. 그때 이제 연락을 받고 나서 에밀리 노래를 제 음악 감독님 이름이 에밀리인데. 에밀이 노래를 한 곡 보내줬어요. 근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장가처럼 편하게 불러주면 된다라고 해서 저도 정말 아무 부담 없이 네. 주제가상 이런 거 올라갈지 몰랐죠.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사실 잘. 네, 그러고 그냥 불렀는데 막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된 거고 처음에 불렀을 때도 그 아이폰으로 막 녹음해서 보내드렸어요. 그 아이폰으로 막 옷방에서 조용히 하고서 이제 노래 부르고 네. 그걸 보내줬어요. 여러 개 버전을 막 보내주고 알아서 에밀이 잘 만져주겠지 이러면서 했는데 그게 너무 불안해서 제가 이제 옥상달빛 친구들이랑 친한데 윤주 그 작업실에 가서 네. 네. 아무래도 하나를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윤주가 녹음을 또 해서 또 보내줬었어요. 그렇게 태어난 노래입니다. 약간 뭐 뉴이지 같은 풍의 느낌도 있고 저는 이제 영화에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허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네 문송. 네 거기에 나오는 문송을 부르는 스칼렛 조한슨의 그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영화로 실제로 음악 스타일 자체가 그렇죠? 그런가요? 저 네. 너무 섹시하셔가지고 거기서 목소리가. 아 네. 저는 저는 네네. 뭔가 여기 치유죠 치유. 아 네.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네. 근데 거기서도 문송은 약간 치유의 느낌이었는데 어쨌건 그 생각이 들기도 했었었고요. 근데 지금 아카데미의 쇼트리스트에 이 주제가상 후보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한 단계가 더 남았어요. 노미네이션이 발표가 돼야 되지만 쇼트리스트에 오른 한국 쪽의 음악 최초의 아카데미 후보가 되는 현재 셈이죠. 그리고 또 이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실 수도 있지만 또 주제가상 후보에 오르실 수도 있잖아요. 노래 부르려고 혹시 또 아카데미상에 올라가실 수도 있는데 아카데미 시상식에 한예리 씨가 나와서 그 노래를 일본 30초 동안 부르는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 행복해지잖아요. 그런 상상하시죠? 지금 벌써 막 등에 땀이 네. 네. 그 저 또 봤거든요. 레리코 생중계 봤거든요. 천하의 네. 네. 제가 그 두 번째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막 네.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요. 네.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지금 잠깐 까먹은 정도인데 그 얘기를 해주시기는 했어요. 동양인이 부른 게 올라간 게 처음이고 일단 한 5개 작품 안에서 이제 15개를 뽑는 거래요. 근데 일단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도 되게 엄청난 일이다라고 음악 감독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양인이 부르고 유명하지 않은 가수가 부른 곡이 처음 올라갔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가슴이 자꾸 웅장해집니다. 네. 들을수록. 음악에 관한 이야기까지는 그렇고 이제 영화에 관한 좀 더 좀 속으로 좀 들어가서 지금부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를 이제 봤을 때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자기 이런 자전적인 이야기를 쓰게 되면 이제 영화 속에 자기 연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가 겪었던 일 이런 거니까. 근데 이 영화에는 그런 자기 연민이 굉장히 적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보편성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장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는 자전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사실은 대입해 보게 되는데 생각보다 더 자전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극 중에서 실제로 이 아칸소 쪽에 이 감독님의 이 부모님께서 이사를 왔는데 얘도 어린 시절에 감독님도 같이
그랬을 때 아버지는 원래 일을 하시려고 하시고 어머니가 새롭게 또 어떤 일을 하시게 되니까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실제로 한국에서 할머니가 오셨다는 거죠. 네네. 그 할머니가 심지어는 미나리 씨를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심기까지 했다는데 이런 얘기까지 비슷하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네. 농장이 정말 실제로 탔고요. 아 그것도 네네네. 사실이에요? 네. 실제로 탔고 탄 다음에 남은 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농장이 없어지고 한참 뒤에 그 미나리 밭에 갔더니 진짜 미나리만 너무 잘 자라고 있었대요. 그것도 다 실화입니다. 네, 그 영화의 어떤 세부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예술적으로 잘 만드셨겠지만 기본 얼개는 또 그렇게 갖고 오신 것 같고 네, 네. 그렇다면 감독님께서 이런 얘기를 다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네, 웃으면서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실 때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게 내가 연기해야 될 인물의 모델이기도 하니까 감독님의 어머니가 네. 그런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독님한테 계속 물어서 그 인물을 떠올리는 방식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기본으로 하실 때 그냥 인물을 만드셔서 하신 건가요? 본인의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본인의 어머니와 아버님에 대한 어떤 얘기들은 전혀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냥 그들의 표정, 그때 그들의 행동들 뭐 이런 얘기들은 해주시고 느꼈을 감정들에 대한 거는 이제 얘기를 해주시지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겼고 뭐 그때 머리는 어땠고 말투는 어땠고 걸음은 어땠고 이런 얘기 전혀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저만의 모니카를 만들 수 있었던데 되게 큰 힘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감독님께서 우리 엄마와 되게 비슷하게 해줘라고 얘기했으면 저도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가서 어머님을 뵈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아마 작업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분과 살아야 되니까 살아서 그분이 어떤 그때 어땠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의 말투라든지 습관 같은 것까지도 다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어머님을 썬댄스에서 처음 뵀거든요. 이제 어머님도 뵙고 아버님도 뵙고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진짜 어머님이 닮았어요. 저랑 뭔가 분위기가 닮았어요. 얼굴이 이렇게 똑같다 이런 건 아닌데 실제로 제가 어머님을 뭔가 분위기적으로 많이 닮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뭔가 제이콥과 닮았어요. 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좀 세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저벅저벅 걸어오셔서 제 손을 잡으시더니 모니카가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의 와이프 되시는 분께서 본인이 이렇게 사랑하는 지식을 말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했어요. 부모님의 그 한국 이름들이 실제 그 이름은 아니죠? 네, 그 이름은 전혀 아니고요. 네. 네. 그냥 감독님과 만든 이름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또 굉장히 감탄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린 배우들도 연기 잘 살아가잖아요. 영화에서 연기 다 잘하시는데 근데 딸로 나왔던 그 N으로 나왔던 노엘 케이트죠? 네네. 네. 한예린 씨의 실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까지 굉장히 뭐라고 그러지? 싱크로율이 그런 생각도 하셨죠? 서울에 있는데 사진이 왔어요. 네네. 네, 캐스팅이 됐다 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보냈는데 너무 저랑 닮은 거예요. 특히 N은 제 초등학교 때랑 너무 닮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앨범이랑 이렇게 봤는데 너무 비슷해서 심지어 이런데도 막 비슷해요. 그래서 어디서 이런 친구를 구했을까. 근데 처음 연기하는 거라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진짜 영화에 네. 굉장히 잘 녹아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영화 보면 이제 그 데이비스로 나오는 앨런 김이라는 그 꼬마 배우도 굉장히 사랑스럽잖아요. 네. 그 아들인데 네. 데이비드하고 같이 연기하시는 건 어떠셨습니까? 데이비드 되게 총명해요. 진짜 똑똑하고 너무 밝고 건강하고 그리고 막 연기를 정말 기술적으로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느끼는 만큼 그리고 지금 본인의 감정에 되게 솔직하게 연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주는 에너지 때문에 그걸 받아서 저도 연기하기가 되게 편하고 좋았고 그리고 감독님께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펌킨타임이라는 아역들은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부터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밥 시간 빼면은 정작 아이들이 촬영하는 시간은 4시간도 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4시간이 안 되는 시간 안에서 찍어야 되니까 감독님이 되게 딱 필요한 부분만 여기 이 부분만 대사 다시 한 번만 해봐 저기 보면서 이렇게 해서 딱 하고 너무 편집을 잘 하신 거예요. 효율적으로 아이도 피곤하지 않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부분도
또 지역 자체가 시골이니까 오가는 시간까지 다 들었을 텐데 더더욱 그런 쫓김이 있지 않았을까 네.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한예리 씨 연기를 오래전부터 관객으로서 굉장히 팬으로서 사실 좋아하고 있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 한예리 씨 연기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보시고 나면 그때 영화 속에 수많은 명장면들이 있지만 제가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한예리 씨 연기는 엄마를 만났을 때예요. 그 장면에서 보면 저런 네, 친정엄마를 미국에서 이렇게 외롭게 힘들게 살다가 왔을 때 저런 연기하는 건 한예리 씨가 세계 최고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네, 했는데 그 장면에서 보면 이제 한숨부터 쉬시고 네. 이제 반가움과 또 이제 울음을 또 눌러야 되고 이러면서 엄마를 껴안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엄마가 한국에서 갖고 왔는데 고춧가루를 갖고 왔다고 고춧가루를 갖고 왔는데 고춧가루를 찍어 먹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멸치 주니까 이제 폭풍 눈물이 났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사실은 이제 그 장면에서 사실은 윤여정 선생님 너무 원래 잘하실 거고 네. 심지어는 뉴스테이로 계속 멤버셨을 거고 미국에서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장면을 처음 연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 연기할 때 한번 좀 기억을 떠올려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께 예전에 옛날에 떠날 때는 진짜 죽을 때까지 못 본다고 생각했어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비행기 타는 게 정말 쉽지 않았다고 예전에는 지금과 달라서 비행기 타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그렇게 이별을 해서 언제 어떻게 또 만나는지 모르고 네, 그렇고 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모니카는 둘째를 어쨌건 혼자 낳았잖아요.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일 폐쇄적이고 제일 외로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동지를 만난 거죠.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동지를 만났고 나의 모든 이런 과정들을 다 아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순간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 슬프기도 하고 오만 감정이 다 교차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찌됐건 잘 살 거라고 믿고선 이제 엄마는 보냈을 텐데 딸이 날아가는 그런 바퀴 달린 집에 살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엄마의 고향을 떠난 거잖아요. 근데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게 엄마한테도 얼마나 큰 용기이고 그리고 희생인지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그 장면은 반복해서 여러 번 하시지? 네, 저희 많이는 안 찍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그 한예리 씨 연기라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극 중에서 그런 동작이 두 번쯤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인물은 마음이 외롭거나 슬프면 어떻게 참았을까 이런 상상인데 영화에서 이제 엄마가 준 멸치를 봤을 때도 그렇게 하시고 처음에 그 폭우가 쏟아졌을 때 남편이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마지막에 얘기를 거부하면서 돌아설 때도 마찬가지인데 눈물이 날 때 한 손으로 눈을 가리시는 그런 연기를 하세요. 이렇게.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서는 연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 모습이 아 저게 모니카라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이런 걸 사실은 다 배우는 생각해서 여기서 한 손으로 올려서 45도 각도로 틀어야지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생각까지 하지 네.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그런 울음을 참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좀 떠오르신 게 있으세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게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뭔가 그러니까 엄마한테 안 보여줬던 거는 엄마가 더 속상할까봐 그러고 저도 엄마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보는 게 속상해서 그랬던 거고 제이콥 앞에서 그랬던 거는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내가 또 운 게 너무 좀 분하기도 하고 그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 같고 사실 한두 번 싸운 게 아닌 거잖아요. 정말 많이 싸웠을 거거든요. 근데 뭔가 또 이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인다는 게 화도 나고 이 상황을 참지 못한 본인한테도 화가 나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 또 지는 것도 같고 네. 보호관에 네, 네. 네.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과연 그렇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영화가 전사가 많은 거지 않습니까? 저 부부 얘기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나이 로스포의 사랑해라는 노래가 나올 때 한국에서 저 사람들이 어땠을지 떠나올 때 어땠을지 네. 혹은 시애틀이나 캘리포니아에 살았을 때 어땠을지가 상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질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의 첫 장면을 봤는데 첫 장면만 봐도 부부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알겠는 거예요. 네. 일단 한동안 보여주는데 새로 이사를 그 트레일러 있는 집까지 가는데 남편은 그 이삿짐 차를 몰고 트럭을 몰고 앞에서 가고 있고 남편은 그러니까 이주하는 그 이사하는 도중에 한 번도 얼굴이 안 나와요. 그리고 오로지 뒤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차의 꽁무니만 보고 따라가야 하는 그런 극 중에 모니카. 그쵸. 그다음 뒤에 앉아 있는 아이들의 시선만 나오죠. 네. 도착하고 나서야 차에서 내리는 남편이 처음으로 극 중에서 나오고. 네. 그리고 나서 아 본인이 이제 감격에 겨워서 이거 내 꿈이야 하는데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레일러 올라가는데 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손을 잡아서 올려줘야 되는데 남편이 손을 내줍니다. 근데 그 손을 꼬부리치고 혼자서 잡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것만 딱 봐도 이 부부가 어떤 사이인지가 너무 잘 보여주고 수도 없이 싸웠을 것이며 네. 아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사실은 스티븐 연씨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전사에 관해서. 네.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감독님하고 했던 정리했던 얘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명히 처음에 연애를 할 때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했고 연애 모니카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을 거고 그리고 20대 이제 거의 초반에 제이콥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상태고 네 둘이 만났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을 한 거죠. 그리고 순자와 제이콥이 닮았기 때문에 제가 제이콥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엄마를 네네, 닮아서. 제가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처럼 제가 제이콥을 좋아하는 이유도 분명히 그렇게 뭔가 독특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작년이니까 아빠를 닮았겠지라고 생각했고 아빠는 되게 전쟁으로 돌아가셨고 실제 그 감독님의 할머님께서도 네, 그렇게 남편이 네. 한국전쟁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님을 키우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뭔가 꿈이 있는 이 사람이 되게 빛나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꿈이 미국에 가면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너의 꿈이 곧 나의 꿈이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아직 자아실현도 하지 못했고 본인의 꿈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미국으로 아이를 이제 낳고 첫째를 낳고 좀 기르면서 네. 너무 뭔가 달라지는 것들이 없으니까 둘이 이제 미국으로 가자고 했고 모니카는 그래 너가 그렇게 큰 꿈이 있다면 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서 왔는데 현실은 너무 냉혹했던 거고 그런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그런 빛나는 순간들을 모니카는 끊임없이 그리워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6시간짜리 영화인데요? 왠지 전사 가지고 무슨 모니카 비긴스 같은 영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상상하시거나 같이 대화를 통해서 네네. 팁을 얻으시거나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시니까 네. 이게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아도 그 인물의 어떤 감정의 뿌리가 되는 그런 것이겠죠? 네. 그리고 그 제이콥이라는 인물이 어떤 일들을 이렇게 상의하지 않는데요. 네, 일단은 다 저지르고 보는 타입의 네, 본인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꼭 해내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네. 보면 이제 답정너인 건데요. 그리고 이제 화법이 본인이 말하기 싫은 질문을 하면 다른 화제를 해서 말을 전환시킨다고 하는 네, 화법을 네.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이콥도 좋은 사람이잖아요. 좋은 자기 딴에는 자기 네. 방식으로 가족한테 잘하려고 하는데 네. 그게 사실은 가족이 원하는 방식이 전혀 아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일 텐데 네. 근데 이제 극 중에서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다른 데서 나누시는 걸 제가 이렇게 거기서 적은 걸 보니까 극 중에 안 나오 이름이 모니카라는 이름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배우들끼리 있거나 감독님과 같이 있을 때는 실제 한국 이름까지 지으셨다고 네, 배연화라고 지으셨다면서요, 모니카를. 네, 그 배연화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감독님이랑 그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갔어도 우리는 한국에서부터 불렀던 각자의 그런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려면 부모들의 이름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만 해도
오빠 자기야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 제 이름을 예리 아빠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예리 엄마. 그래서 큰애의 그 네, 이름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영 아빠로 불렀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감독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럼 시나리오는 지영 아빠가 아니었어요? 네네. 아, 그냥 네. 여보였어요. 굉장히 큰 기여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아,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고요. 네. 그래서 첫 아이 이름으로 서로를 불렀으면 좋겠고 창고에 들어갔을 때는 여보라고 하자. 그때는 조금 더 의미 있었으면 좋겠다. 그 여보라는 이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름을 짓자라고 했을 때 감독님이 제이콥은 이재복이라고 했고 이재복? 네, 제복이요. 중국 요리 잘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약간. 그리고 제 이름은 배연아라고 감독님이 지어주셨고요. 지영이와 지훈이는 제가 지었어요. 아들 이름은 지훈이, 데이빗은 지훈이에요? 네, 데이빗은 지훈이고 아, 첫째는 지영. 지영이고 네. 오, 네. 그 시대 때 또 많이 썼던 이름. 네, 네. 이지영, 이재훈. 네. 네. 재밌네요. 네. 그리고 네. 제이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막 싸울 때 보면은 그 10년 동안 일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10년 동안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 돈이 다 한국으로 간 거죠. 본인들의 가족한테. 대사를 들어보면 시댁을 도운 것 같아요. 네네. 남편이 번 돈을 가지고 이 가족한테 아픈 아이한테 쓰지 않고 네. 그렇죠? 많은 부분 제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화도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네. 나와서. 네. 그게 이제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래도 돈을 번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막 이러길래 아니야 이러면서 사실은 데이빗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이런 거죠. 네. 영화의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화제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화제 장면인데 보통 이제 화제 장면이 위험하기도 하고 잘못해서 영화는 이제 여러 번 촬영을 하려고 하면 화제를 내버리면 찍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영화는 실제로 불을 지르고 찍으셨다고? 네. 그럼 한 번밖에 못 찍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일단은. 네. 그 장면은 어떻게 찍으셨어요? 일단 실내를 다 찍었고요. 네. 안쪽은 이제 연기만 피워서 네. 그 스모그나 포그 같은 거를 해가지고 찍고 나서 나와서 이제 그 태우느냐 안 태우느냐도 되게 많은 실랑이가 있었어요. 사실 제작 쪽이랑 위험하다고요? 네, 위험한 것도 있고 CG로 하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실제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안전한 거리로 좀 벗어날 테니 한번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거는 이제 감독님도 양보를 못 하셨어요. 네. 되게 너무 중요한 장면이기도 해서 그리고 실제 불과 그 느낌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막상 없이 연기도 해보고 태우면서 네. 연기도 해봤는데 그 뜨거운 불이 와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그 느낌이 훨씬 다르더라고요. 배우한테 주는 감정도 되게 컸어요. 그래서 타는 모습을 볼 때 그 순간 업장이 무너지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쨌건 내 남편이 뭔가 꿈을 이루는 거 그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너무 노력하고 했던 거를 아는데 그게 눈앞에서 막 없어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막 그 이 사람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제이콥이. 그래서 아 이래서 부부싸움이 칼을 못 베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되게 슬픈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네. 특히 이제 다 완전히 불땀도 엄청 좋아요. 불이 너무 잘 타가지고 이게 벌판이라서 그런지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망연자실하게 밖에서 이렇게 잡은 투샷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 사실 굉장히 마음에 아프게 남는데 그렇게 찍으셨군요. 네. 네. 현장에서 막 그렇게 위험하게 느끼시진 않으셨나요? 네, 전혀 위험하진 않았고요. 네, 거리도 보는 것보다 거리가 좀 있어요. 네, 화면에서 이제 앵글보다는 좀 더 거리가 있게 찍었고요. 그리고 실제 그게 다 탔을 때 저희 다 스태프들이 다 모여서 한참을 바라봤던 기억이 나요. 아, 실제로 망연자실. 네. 네. 그 안드레이 타르콥스키의 희생이라는 영화 있는데 그 영화 마지막에 보면 집 불지르면서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되는 클라이맥스가 있는데 그 실제로 태웠는데 감독이 필름을 안 넣고 찍었어요. 촬영 감독이 뭐 비토리오 스토라라고 영화사상 가장 유명한 촬영 감독 중에 하나인데 그런 실수를 해서 그 천하의 그 성자 같은 타르콥스키가 막 화내고 욕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다큐멘터리에. 네. 그걸 다시 짓고 찍은 거예요. 두 번째로 실제 영화는. 영화에서는 여기서 이제 그런 일은 없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네. 안 그래도 제작비도 없었는데.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 영화의 사실은 이제 그 마지막 장면들 거의 지금 시간이 다 끝나왔어도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요. 마지막 장면을 보고 나면 사실은 이 영화가 이렇게 해피엔딩을 쥐어주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네. 그랬는데 무슨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이 미스터 이가 하는 이 농장이 대박이 나서 서로 막 찾는다거나 주문이 밀린다거나 무슨 돈이 쌓인다거나 이런 장면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상하게 약간 마음이 놓여요. 그죠. 네. 그러면서 해피엔딩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촬영하실 때는 어떠셨는지 그런 느낌들을. 마지막 엔딩 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촬영할 때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스크립으로만 봤을 때는 어떻게 나올까, 이게 어떤 정서로 느껴질까, 근데 뭔가 되게 담백하고 좋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첫 영화를 볼 때 그렇게 영화 엔딩이 딱 끝났는데 제가 숨을 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숨을 쉬었어요.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순간 되게 안도하게 되는데 그 삶이라는 게 갑자기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는 있어도. 근데 뭔가 그래도 남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이 또 그 다음에 삶들을 그냥 편안하게 유지를 또 해가고 일상이 됐다는 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런 큰 사건들이 벌어져도 또 내일 그 뭐 다음을 잘 살아간다는 게 되게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되짚어 보면 마지막에 그 불이 다 타서 다 없어져 버리는 건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에 사실 이제 스티븐 여원이 연기하는 그 제이콥은 처음에는 상자를 나르다가 뒷부분에 가면 아내를 찾아 헤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했던 선택에 반대로 역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 탔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건 그 네 명의 가족들이 바닥에서 다 같이 함께 누워서 자고 있는 거를 할머니가 보고 있고 맨 마지막에 가면 꼭 수맥을 찾아야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쵸? 수맥을 찾고 있을 때 사실은 같이 계시잖아요. 영화에서. 영화에서 보면 되짚어서 보면 농사일을 같이 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농사일을 하는 것은 이 남편의 꿈이었을 뿐인데 그게 문제였을 뿐인데 마지막이 되면 이제 이 부분을 함께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떤 그런 희망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그냥 그런 상황에서도 다들 잘 살아있다는 게 좀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들이 그냥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이제 이사 첫 온 날 다 같이 바닥에서 자자 막 이러는데 아무도 안 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잠도 안 오고 있고 화재가 나고 난 다음에는 다들 지쳐서 바닥에서 쓰러져서 자는데 저도 어찌 됐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 그걸 또 할머니가 내려다 보시는데 굉장히 이상한 감동 같은 게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 클로즈업 되게 좋아해요. 이게 영화 제목이 미나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 보면 극 중에서 미나리를 보지 못한 유일한 인물이 모니카예요. 그렇죠. 모니카는 그 미나리 개울에 간 적이 없고 미나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이 들던데 영화는 사실 미나리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은유가 있는 영화 아닙니까? 현장에서 그럼 미나리에 관한 것들은 어떠셨어요? 실제로 미나리를 키운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실제로 와서 미나리를 이제 심었고 그 미나리를 돌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실제로요? 한번 미나리가 한번 다 죽어가지고요. 다시 또 미나리를 심고 아니 그 잘 자란다는 미나리가 저희가 이제 보면 위치가 좀 그 물에서 조금 높아요. 근데 이제 미나리가 물을 좋아해서 물 가까이서 심어줘야 되거든요. 좀 높은 곳에 이제 심다 보니까 얘네가 어느 날 봤더니 그리고 너무 더웠어요. 일단 미나리가 아주 더운 여름에 보면 먹으면 되게 질기고 안 좋잖아요. 요즘 드셔야 되는데 그 이렇게 얘네가 40도가 넘다 보니까 다 이렇게 물러서 막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밭 얻고 다시 심은 다음에 그걸 지키고 계신 분이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분도 한국 분이고 그러시겠죠. 전화를 받고 오셨대요. 그분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분도 누구의 친구로 알고 있고요. 그분이 오셔서 그 미나리를 넌 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미나리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디 안 가고 미나리를 보호하셨다고 들었어요. 앤디 크린스에 뭐라고 올라가 계셨을까? 뭐 미나리 뭐 프로텍터 이런 거가 있지 않을까?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사실 뭐 너무 말씀 사실 감독님이 오신 것 이상으로 말씀 잘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여쭤보고 싶지만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대장정이기도 하고 사실 영화를 찍을 때는 이 영화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렇게 각광을 받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개봉할 거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영화를 찍으시고 또 영화를 감동적으로 보셨고 또 스스로도 자랑스러워하는 영화가 됐고 개봉까지 하게 됐는데 네. 어떤 말씀들을 관객들에게 이렇게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특히 보시지 않으신 분들에게. 제가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뭔가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그냥 영화를 보고 단 하루라도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들 그리고 가족들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가 뭐가 되든 네, 어떤 순간이었든 보시고 난 다음에는 단 1분이라도 그런 마음을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뭐 그런 위로가 또 더군다나 필요한 시대니까 또 이렇게 가닿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고요. 자 이제 한예리 배우님의 인사로 오늘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 한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